A드랍을 하고 붕 해갖고 A를 울린다라고 하면은 진짜 저 심연의 울림 같은 게 이제 그런 어떤 좀 지옥과도 같은 점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A드랍을 하시려면은 멀티스케일을 쓰셔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Gear Times. SR 멀티스케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현 먼저 했었죠. 멀티스케일 SR이 원래 멀티스케일이 지금까지 저희가 리뷰한 게 별로 없었는데 지난 시간에 한 3년 만에 리뷰를 하게 되었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5현까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점 80.5 어떻게 80을 또 턱걸이를 했고요. SR의 유아 독존 그리고 저는 찐사랑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하고 좀 진한 사운드가 났었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되고 사현과 오현이 바뀌면서 단순히 줄 하나만 늘어났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지난 시간에는 이 멀티 스케일의 그 스케일의 레인지가 33.5에서 34.5 1인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851mm에서 876mm로 가는 멀티였는데 오늘은 애초에 시작점부터 더 두껍습니다. 시작점이 34예요. 시작점이 33.5가 아닙니다. 34인치 864mm에서 5번 줄까지 가게 되면은 901.7mm, 902mm까지 가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5현에서의 장력 보강은 상당히 든든하게 잘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5현을 쓰시면서도 아 나는 이 5현이 조금 더 5현에 잘 어울리는 멋진 사운드가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5현을 이제 뭐 B로 놓고 쓰고 있지만 난 이걸 A드랍까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죠, 되죠. 이게 가능해요. 그죠, 가능하죠. 사실 A드랍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 피아노 제일 낮은 요거 A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쯤을 내려가면은 그 음도 잘 안 들리고 의미가 없기는 한데 음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분위기랑 기분으로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A드랍을 하고 붕 해갖고 A를 울린다라고 하면은 진짜 저 심연의 울림 같은 게 피아노로 저 최저 A 치는 거하고 베이스로 A 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좀 지옥과도 같은 점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A드랍을 하시려면은 멀티스케일을 쓰셔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38,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 113cm, 무게는 3.71kg, 두께는 39mm, 12프렛 뒷둘레는 84mm입니다. 바디는 오크메고요. 5피스 메이플 월넛 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지난 시간에 봤던 레이쇼 머신 헤드, 그라프텍의 기타 랩스에서 만들었고요. 너트는 45mm, 스트링 다다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빵야빵야 지판 무늘 역시 화려하고요.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864mm에서 902mm로 가는 멀티 스케일, 24 미디엄 프렛이고요. 픽업은 피시맨의 플루언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피시맨 3밴드 EQ, 그리고 요게 그 푸시풀을 해서 싱글 코일 모드 전환이 가능하고요. 3웨이 보이스가 지난 시간에 딱 저기서 굉장히 세계관이 극과 극으로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맞아요. 그래서 1번에서 저 끝으로 가면은 이제 2번이 되는데 가운데다 놓으면 또 2번의 컨투어, 미들 컨투어 이렇게 해서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되게 넓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MR5S 브릿지.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1번이고요. 픽업 두 개입니다. EQ는 다 중립이고요. 너무 좋은데? 이재씨 말 나온 김에 우리 A드랍 한번 들어볼까요? 잡히긴 잡힌다. 와 잡히네요. A까지 잡아주네요. 잡히긴 잡히긴 네, 들어볼까 한번? 우와 이게 A라는 게 인지는 될까? 와 되네. 와 한번 쳐보자 A. 되네. 이거 A 밑으로 더 내려도 반응해요? 멀티 스케일링 한번 해보자. 될 것 같은데? G가 보자 G. 되네. 오 되네 잡네. 우리가 뭔 의미인지 인지는 할까? G샵 G샵. 아 G 못 잡는다. G샵이다. 아 저게 못 잡는 G샵이 마지막이구나. G샵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갈 수 있을까? G샵. G샵 밑으로 가니까 튜너가 아예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 와 이건 또 몰라 안 잡혀. G샵도 못 간다. A까지다. 예, A까지가 사실 A도 진짜 낮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G샵이 있으면 G샵으로 다가가다가 이 튜너가 아예 반응을 멈춰버립니다. 와 근데 A 잡네. 야, 와 A를 잡네요. A는 정확하게 잡네요. 대박이다.
잘 들리는데 되게 네,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멀티스케일 이 장력이 어쨌든 벌충이 좀 되니까 뉘앙스 진짜 좋은데? 네. 이거를 잡아주네요. 와 대박. 좋습니다 여러분. 이 멀티스케일로 A드랍 가능하다는 거 피아노의 가장 낮은 음입니다. 처음 B 들었을 때 느낌 되게 좋았어. 오우 좋아요. 네 다시 B입니다. 네 픽업 두 개고요. 1번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2번 픽업 두 개요. 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미들 컨투어. 네, 2번에 미들 컨투어요. 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1번에서 슬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좋네요. 야, 5연의 멀티 스케일. 5연이 더더욱 5연 같다라는 느낌 들어요. 잘 들린다. 우와. 네, 2번이요. 2번에서 슬래. 네, 미들 컨투어요. 하이에 플럭하는 소리가 진짜 굉장하네요. 방금 오연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요거 하이는 컨트롤이 되는 걸로. 좋습니다.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사운드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했었던 반주에서 그 다시 돌아올 때 B, C 하는 부분을 네, 5연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네. 가볼게요. 오 이거 좋다.
야. 잘 들어봤습니다. 와, 그 두두 할 때 감동이 있네요. 좋습니다. 멀티스케일은 5현이 훨씬 더 쓰임새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이것이 저입니다. 이것이 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너무 첫 느낌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그러게요. 저도 진짜 아까 우리 또 저런 실험 되게 재밌네요. 멀티스케일 해놓고 이제 스케일 길이가 거의 900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902가 나오니까 저거를 A드랍을 해봤는데 A가 오,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싶은 A였고 장력이면 돼. 네. 피아노의 끝머리까지 다 찍었다. 그리고 그거부터 조금 더 내려간 G샵까지도 가볼 뻔했으나 튜너가 망해가지고 못 갔고요. 튜너가 망해서 못 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 세계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염라대 왕인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좋아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1점.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점, 81.5. 지난 시간에 비해서 1점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4현보다 5현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1살은 거의 뭐 거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이번에 이 멀티스케일에서 4현에서 5현 붙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SR 모델에서 4현 5현의 차이랑은 좀 근원적인 좀 다른 악기의 느낌이 맞아요. 좀 있습니다. 특히 그 스케일 길이가 900mm가 넘어가는 5현에서의 이제 뭐 드랍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응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운드의 레인지라든가 보이스와의 그 궁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5현 위주로 쓰시는데 심지어 더 내려가고 싶은 그런 욕심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치, 이겁니다. 그쵸.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좋아요. SRMS 725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